자, 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평소 1부에 켰는데 참지 못하고 스카이림 하는 날이다 하고 켰는데 1부에 키면 2부까지 스카이림 해버릴 것 같아서 1부에서 스카이림하고 다른 거 하면은 스카이림 너무 하고 싶어서 2부를 못할 것 같아서 1부에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스카이림을 2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2부 스카이림이고요. 로딩이 더럽게 느리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잠깐만요. 화면이 약간 벽에 붙여놓고요. 자, 전 시간에 어디까지 갔느냐? 아, 우선 이번에는 스펙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체력을 올려줘야지 제가 버티는데 여기서 체력을 50까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0까지죠. 총 합치면 나미라의 식인 효과로 50, 골드의 아멜레 30, 이스그램 방패 20, 이렇게 해서 50, 그리고 냉기 60에 전기와 불 맥스 저항력 그 정도의 피부 몹을 통해서 방어력도 235, 방패 방어력까지 올라가겠지 250. 그 정도는 돼야지 상위 던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한 방에 안 죽어요. 버티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던전을 세이브 로드를 남발하지 않고 깔끔하게 클리어하려면은 스펙업이 더 필요하겠죠. 먼저 만만한 데부터 하나씩 가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스라그 파편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늑대인간을 통해 질병 면역과 늑대인간 변신하는 필살 기술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골드의 아믈렛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아믈렛을 끼고 있어서 할지 말지 약간 고민을 좀 했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리비리시아는 어려워서 아직 안 되고 사업관리, 헬가, 사디스 만세, 스칼의 운명, 각성. 놀랍게도 퀘스트가 활성화가 안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잠깐만요. 봉인된 영장 어딨어? 그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활성화 안 시켜놨었군요. 보기 번거롭다고. 여기죠? 아리송한 전설을 조사하라. 이거 은근히 좋습니다. 적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후스로다를 막 사방팔방에 쏘기 때문에 약간 멘탈이 아찔한 퀘스트인데 보상은 좋아요. 목걸이가 좋죠. 지금의 저한테 좋은 거지. 평범하게 플레이하면 쓰레기 목걸이입니다. 갑니다. 저번 시간에 몰락발의 철퇴를 통해서 윈드시열 내려놨죠. 스카이림 공식 최강 사기 아이템 윈드시열 내려놓고 왜 이걸 들었느냐? 데미지가 안 나와서요. 보기 짜증나서요. 너무 딜 넣는 맛이 없어. 데드릭 입으면서 몸이 커지고 약간 무기의 화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견갑이었으면 썼을 텐데 너무 좀 보기 흉하네요. 이 정도는 들어줘야 때리는 맛이 나지. 이 정도 치토스는 탁 휘둘러줘야 이제 아 이거 맞는 거구나. 그 정도는 느낌 들기 때문에 아리송한 전설. 빨리 갑니다. 이게 동료가 필요해요. 동물을 구해가야 됩니다. 빠라바라밤밤 빰빰빠밤밤. 스탠바를 데려가고 싶지만 님들이 질릴 수도 있으니 저는 마법사를 데려갈까 합니다. 근데 마법사 마땅히 데려갈 녀석이 없네요. 전사 데려가도 괜찮은데. 법사로 하자. 내가 마법 맥스기 때문에 나 약간 좀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쉽게 삐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뜨고 있는데 잠복드리겠죠 뭐. 누구로 할까? 좋아오. 무슨 돈이 필요하지? 내가 동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여행하다 피치 못한 사고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소였죠? 했었잖아요. 잠깐만. 뭔 소리야?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풀어줄래? 왜 한 시간을 대기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났을까? 그렇지! 풀렸어. Exactly as now. Are you ready to try again? This will be worth it. 동료들이 많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동료를 원합니다. Oh my. That isn't right. Just wait. Just I can fix this. 다. 지자루구는 초급 마법을 사용하고 마법을 다 쓰면은 주먹으로 때리기 때문에 정말 구려요. 중갑을 입었을 뿐이지. Get it right this time. I swear. 하고 싶은 실험 다 했구나 아주 한 번에. Well, it all worked out in the end. Agreed. And thank you for your help. 같이 가자. Lead the way. 레벨 몇이냐? 6이로구만. 야, 너 그렇게 큰 소리도 내는구나. 별로 세진 않은데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아쉬운 건 저니까요. 번개 화살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군요. 용병보다 사 낮은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전 빠르게 아뮬렛을 손에 넣고 앞일 생각하면 열심히 지금 올려야 돼요. 지금 진행하기 너무 어려운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이드릭 세트 입고 있길래 이제 뭐 무쌍화 고를 줄 알았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1레벨 전설 라이더의 데이드릭 세트는 그냥 입었을 뿐입니다. 방어력 때문에 입은 게 아니에요. 능력치가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입은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능력치 70 이런 것 때문에 절대적 이런 것 때문에 입는 거예요. 절대적을 위해 입는 거지 방어력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방어력은 진짜 맥스까지 올릴 거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아 물론 방어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데이드릭 한다고 해서 그렇게 덜 들어가지도 않아요. 피부가 중요하지. 어떤 놈도 여기다가 데이나스 발레르부터 진실을 알아내기. 골드의 전설 처음 들었다. 들어가 봐야겠다. 자 끝. 자 들어갑니다. 볼군 토르. 저한테 동료라는 게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생겼군요. 법사의 지팡이까지 들고 있는데 등에 활을 메고 있죠. 뭐하는 짓거리인지 소울잼 좀 훔쳐올걸. 소울잼 지금 안 차있기 때문에 그냥 빵맹입니다. 나 분명 밟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좋아. 막 발걸음이 가벼워. 자 여기 발톱도 있고요.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거야. 머리가 띵하네. 벽에 있죠? 맞춰서 가겠습니다. 왜 이거를 원래 맞아 있었구나. 이쪽 뱀. 그래 치킨이 없단 말이야. 치킨 있네. 아 다 지금 했네. 다 돼있네. 나 여기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전에 고통 한번 크게 받아서 안 왔거든요 한동안. 아 여기서 이제 닭발을 갖고 오면 됩니다. 영상 중에 짤막하게 뽑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뒷북이 심한 거 아니니? 너 소환도 하는구나. 나 매지카가 왜 부족할까? 잠깐만요. 아렌 나미라의 반지. 아 맞아 맞아. 내가 그 개가 된 이유로 기세가 된 이유로 안 꼈었군요. 중요한 거니까 껴주면 좋아요. 피부 같은 건 특히 데미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선 안 돼도 나중에는 체력 회복할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잠깐만 어쩜 이렇게 침착이 강할까?
나한테 동료라는 게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네요. 빨리 들어오지 못해. 이거 제가 피부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가 소중합니다. 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제 6레벨이기 때문에 나름 잘 싸울 겁니다. 저보단 셀 거예요. 좋아! 잡아! 너 잡아! 어, 너 무기도 있냐? 한손 무기도 있냐? 아자! 야, 잘 싸우죠? 잘했어. 화염 마사를 화염 번개 화살까지 사용하는. 더블 스펠로 그냥 밥값은 합니다. 나름 잘 싸워요. 크리오 씨가 너무 잘 싸워서 문제였지. 나보단 센 것 같네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함정을 뭐 이렇게 만들었냐? 저거 어떻게 찔려? 저거는 찔릴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맛있어 보이죠? 먹을 수 있습니다. 발톱을 가져가고요. 세이브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유 50%와 체력 50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체력 올려야 됩니다. 지금 200이죠? 220이죠? 여기서 50이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너무 강력하시다. 좋아! 이렇게 강력합니다. 상대가 1레벨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원래 여기선 1레벨로 나와요. 난 그걸 알고 여기를 먼저 온 거예요, 님들. 내 레벨이랑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난 얘네가 언제 어느 던전에 가면은 몇 레벨 나올지 조사를 해놨어요. 무려 이런 거 하면서 조사까지 해왔단 말이죠. 이렇게 용의주도 할 수가 없어. 좋아. 여기는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던전 가면은 길바닥에서 제한 같은 21짜리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로 온 겁니다. 상위 던전을 미룬 이유가 있어요. 내 레벨에 맞춰 나온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아프죠? 짜자자자잔 짠짠짜잔. 기중한 마라송도 아끼고 있어. 드레무라 군주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잠깐만. 그래! 막 누르다 보면 됩니다. 너무 어둡네요, 게임이. 야, 가장 싫어하는. 부루야. 그만. 그치? 무려 30이야, 30. 라크리조드는 전격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귀중해요. 이렇게 서브 퀘스트 초반, 그러니까 직업 퀘스트의 초반 부분에 얻을 수 있는 서브 퀘스트로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으면 보상도 쓸쓸한, 보상도 쏠쏠하면서 던전 난이도 쉬워요. 후반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지. 데이드링, 뭐 아티팩트 이런 거, 이런 거를 먼저 돌아서 스펙업을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설마 그만 안 해? 얼으면 불이지. 그치. 어머,
우리 애기 어디 갔니? 그치? 어디서? 오, 잠깐만. 들어와. 제법이구만. 아자! 경직도 안 걸려. 좋아요. 이건 어떻게 깨야 되냐? 여길 돌려주면 되는데, 먼저 이걸 외워야 돼요. 뱀, 돌고래, 새. 이건 뭐, 그냥 보면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보면 알죠. 얘기할 것도 없죠. 뱀, 돌고래, 새였죠. 뱀, 그만 때려. 돌고래, 새. 이렇게 해서, 그만해! 더럽게 아프네. 그래. 되게 열심히 싸운다. 되게 열심히 싸운다, 너. 그렇지. 갑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동료에 크게 의지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제대로 맞춘 게 맞나요, 님들? 맞군요. 이게 이걸 해야 열립니다. 저런. 저 쓸데기 없는 심부름꾼 좀 그만 소환했으면 좋겠어. 내가 소환 지팡이 줄게, 친구야. 잘 써야 돼. 난 이제 쓰기 귀찮아. 저한테 무려 두 개나 있거든요?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잘 쓰세요. 시체 다 빠졌어. 어머, 세상. 어두워. 어둠이 드리웠다. 그치? 무슨 짓을. 좋아. 좋아. 일어나게 정해지. 계속 때려. 좋아. 너무 강해. 잘했어. 새 효자손 좋아요. 왜 안 돌아갔냐? 오케이. 이거 그냥 빨리 열면 안 되나? 묘실로 가시면. 잘 자던 분들 하나씩 깨워서 상대해주면 됩니다. 빨리 올래? 그래. 아이고, 아주 날려 즐기는구만. 아, 어제 댓글에서 다른 회차 영상에서 왜 1인칭 하냐고 시야가 하고 점점점 보내줬는데, 아, 당연히 시야 때문에 1인칭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야 때문에 1인칭 하는 거지. 바봅니까? 님들? 가끔 보면은 당황스러워. 드라우거 노예. 노예라고 무기도 안 지어졌네요? 당연히 시야 때문이지. 별로 안 세네요. 15레벨이나 되면서. 6레벨짜리랑 데미지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한손검으로 저 정도 뜬 건 대단하긴 한데. 너, 흑검이냐? 아닌가, 불검인가? 얘는 햇빛 흑검을 안 쓰지. 일단은, 얘 먼저.
열심히 활질하죠? 얘 그냥 순수하게 원거리인가봐. 화염 마법보다 활질 데미지가 훨씬 낫네. 그만 싸, 그만 싸. 아, 얘 너, 너 왜 왔냐? 일렙 노예인데 냉기를 쓰네, 하필. 제발. 제발! 제발! 야, 그걸 피하면! 갈 뻔. 좋아, 좋아, 좋아. 그만해. 아, 그 피 좀 봐. 그만 빨아먹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소리는? 들어와. 가장 위험한 범노애들부터 없애주고. 미안. 그치. 얘는 경직도 걸리네? 어우, 야. 화염. 빨리, 빨리, 빨리. 어우, 강하다, 얘. 아마 흡이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테고. 한 대 맞으면 바로 빠꾸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제 무게 드네? 어어! 너무 위험해. 아, 비켜! 더럽게 눈치 없게. 네, 이럴 때를 대비해 필살기를 남겨놨죠. 헛개비 암살자 아닙니다. 쟤는 그냥 쓰레기예요. 몰래 숨어. 변신은 숨어서 해야 제맛이